안녕하세요. 저는 2019년도에 KBS 개그 콘서트에서 벨로가 필요해라는 코너로 데뷔를 한 코미디언 유영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엄마 하지 말라 했지. Mommy said don't do that. Watch happen. Mommy said don't do that. Watch happen. Oh, where are you, my son? 초등학교 때 가족끼리 이렇게 개그 콘서트를 보는 자리였는데 키 컸으면 할 때 이제 시작할 때 이제 둠타 둠타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엄마랑 아빠랑 동생은 그냥 뭐 사실 저 때문에 봤어요 개콘을. 근데 이제 저는 둠타 둠타 키 이전부터 제가 웃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미 얘는 즐거워하고 있다 이 분위기를. 근데 자라오면서 정말 자연스럽게 아 나도 조금 누군가에게 행복을 줄 줄 아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정말 자연스럽게 개그맨을 꿈꿨던 것 같아요. 나는 너무 잘 짜여진 생활 계획표다. 너무가 좀 부정적인 의미인데 너무 틈틈이 모든 게 다 짜져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는 것도 스케줄이고 밥 먹고 나서 빨래해야지가 아니라 저는 밥 먹으면서 빨래 돌려놓고 밥 다 먹자마자 빨래 널고 설거지 해야지. 설거지 끝나면 이 시간이니까 씻고 나와서 촬영장 가야지. 근데 촬영장에 딱 맞게 도착하면 안 되니까 최소 30분은 벌어놔야지. 30분 먼저 도착하면 가서 편집하고 있어야지. 편집 다 하다가 한 15분 전에 들어가서 인사 다 하고 흡연하고 촬영 끝나고 뭐 이런 그러니까 계획들이 아주 촘촘히 다 짜져 있어요. 네. 한 4시간, 5시간 정도. 네, 그 정도 자는 것 같아요. 와, 너무 힘들지 않으세요? 근데 이제 잠은 죽어서 자는 거라고 배워가지고 사실 뭐 예 피곤은 한데 그래도 버틸만한 것 같습니다. 와. 어, 오케이. 오. 트렌디. 내일 이제 EBS 촬영을 하고요. EBS 촬영이 끝나고 이제 곧장 부산으로 내려가서 부산 코미디 페스티벌 토요일, 일요일 공연을 하고 올라와서 월요일에는 IT 유튜브 트람의 촬영이 있고요. 화요일에는 제 채널 뉴스데스크 촬영이 있고 수요일에는 또 특강이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예. 조금 원초적으로 생각했을 때 아, 이 나이에 쉬면 뭐하지라는 생각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쉬면 안 돼라는 생각이 좀 큰 것 같아요. 네, 나는 쉬면 안 돼. 오늘 여기가 어디죠? 오늘 여기 EBS 촬영하세요. EBS. 어디에 있는? 일산. 뭐 그런 거 가지고. 아 지리에 약하셔서. 아 예. 일산 한유월드로에 있는 EBS 본사에서 오늘 촬영이 있습니다. 그럼 무슨 촬영이에요? 오늘은 이제 번개망토의 비밀이라는 작품이고요. 드라마 어린이 드라마 촬영입니다. 오늘 그럼 어떤 역할을 맡으셨는지? 저는 여기서 배웠던 게 이제 나이벌이라는. 악당 또는 악당의 역할을 해내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악역이네요? 악역, 그죠? 악역. 전극 연기를 해본 적이 있으세요? 전극 연기 예전에 대학교 때도 그렇고 이전에 또 사극 같은 것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올라운더로 지금
연기를 활동을 하고 있죠. 처음입니다. 전공 연기. 저도 그때 지금 여기 머리만 한 7분 보고 계시거든요. 아, 30분 된 것 같아요. 아하. 어디가 문제인지. 어디가 문제예요? 말씀해 주세요. 양쪽 여기서 자꾸 땀이 삐삐삐 나와서 머리를 자꾸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긴장하셨나봐요. 긴장이요? 네. 땀이 난다고 해서. 글쎄요, 긴장. 아니요, 긴장은 딱히 하진 않았는데. 어? 안 덥나요, 근데? 안? 제가 더워서 좀 흘리는 것 같은데. 안 더워요. 아, 그럼 제가 긴장한 것 같습니다. 많이 긴장한 것 같습니다. 진행을 맡게 된 개그맨 변기수, 개그맨 김성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올해 부산 국제 코미디 페스티벌이 10주년을 맞이하는 만큼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3년 만에 오프라인 페스티벌로 전환이 됐습니다. 이야. 그래서 너무 의미가 있거든요. 그렇죠. 너무 만나고 싶었습니다. 네네네. 롤. 카메라 롤. 어떤 포즈든 닷드롭 펑펑 뽑아줘 하실 것 같습니다. 이 닷드롭법으로 광고를 찍게 되다니 아주 좋구만. 다시 한번 한 번만 해봅시다. 네, 다시 할게요. 자, 롤. 카메라 롤. 8-2의 9의 4에 3. 분리수합니다. 네, 갈게요. 끝발. 하나, 둘, 셋. 왜 저번에도 하늘의 연구원이 며칠을 집중하다니 지금까지 개발해내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카메라를 봤습니다. 네. 카메라 봤지요? 하나 둘. 발견할지도 모른다고. 아이 그건 그냥 어쩌다 안 되니. 아, 왜 이러는 거야 도대체. 잠시만 입
입술 터졌네 혹시. 피나 피나. 피나다. 피가 피나. 피로 피가 피나. 종우야. 아 근데 아까 살살 하신다는데 입술 껍질 벗기고 계셔. 껍질 벗기고 있는 거야? 피가 피나. 내 바닥 같아. 피가 막 피가 나서. 피나 무슨 입술 부서? 아 괜찮아 괜찮아. 이거 빨리 버즈야 촬영을 할 수 있는 건데. 아 그래요? 네네네. 아, 안 할게 안 할게 안 할게. 아 네. 할게. 이대로 진행하실까요? 네, 연기할 수 있어요. 어, 예, 옷을 바꿔 주세요. 네. 다시 가서. 아 저 괜찮아요. 진짜 괜찮아요. 진짜 괜찮아요. 진짜 괜찮아요. 진짜 괜찮아요. 8-2의 10에서 네. 나이벌이 그건 어쩌다 우연히 대사 찾으신다. 아이 그건 그냥 어쩌다 우연히 이렇게. 우리 그만 나가 있자. 하늘에 온 거 집중하게. 네, 목페이야. 네. 멘트가 다 나왔는데. 네, 제 5년 반 조심 보이니까 막. 수고하셨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49분. 네, 이제 부산으로 또 출발합니다. 비를 많이 맞으셨나 봐요, 머리가. 아니다. 스프레이로 이렇게 머리를 고정을 해야 되다 보니까. 오늘 어떠셨어요? 오늘 뭐 즐거웠습니다. 뭐 제 일이기도 하고 즐거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저 10시까지 가야 되니까 9시에 일어난다고 생각하고 3시간 정도 네. 간단하게 그런 물건만 챙겨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생각하지 않는데 어떻게 된 게 봐도 봐도 보고 싶다. 조금 몸이 아무래도 어제 안 좋았다고. 어제 컨디션 때문에 조금 달아오르는 것 같은데. 그래도 조금. 약간의 미열이 지금. 네, 살짝씩 있어가지고 뭐 그 병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일 컨디션을 위해서 조금 관리를 해야 되는 게 좀 맞지 않나 싶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수고하셨어요. 반응 너무 좋네요. 아, 사진도 많이 요청해주시고. 고맙습니다. 알아봐주시는 분들도 꽤 많은. 오. 확실히 작년에 공연했을 때보다 더 조금 뭐랄까 유튜브도 하니까 많이 좀 알아봐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 남자 학생분은 굉장히 뭐 혼절하실 것 같은 그런 분이 분위기로. 처음 올라올 때 넥타형들, 스낵타운 형들이랑 같이 있어도 이러길래 아 스낵타운 좋아하는구나 하고 넘겼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선물 줄 때 그분 앞에 갔는데 그분이 이제 엄마 가지 말라고 했어요! 라고 하는데 아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형들에 비해서는 좀 소소하지만 그래도 이런 파워풀한 어떤 응원 받으면 사실 기분이 많이 좋죠. 오늘 이렇게 키크론 키보드 3종을 3종이죠? 다시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키크론 키보드 3종을 리뷰해봤습니다. 개발자, 편집자, 음향 디자이너 등 키보드와 노브를 커스터마이징해서 더 편안한 작업 환경을 구축하고 싶은 니즈가 있는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도 즐겁게 보셨다면 트럼의 채널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 주에도 흥미진진한 아이템으로 찾아올 테니까 기대해주세요. 안녕! 네, 좋습니다. 형님 박수 한번 주고. 네, 하나, 둘, 셋!
인서트 촬영을 저희가 좀 하고 마무리 짓도록 네. 하겠습니다. 예. 이거 팔을 좀만 걷어드려도 될까요? 평소에 이렇게 안 하시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 곁을 오지도 않는 분이 왜 그러세요? 누나 이거 봐요 지금 피디님 영우 탑스타니까 물도 좀 갖다 주시고 해야 되는 네. 거 아니에요? 그런 불필요한 멘트 어차피 편집돼 아치라는 거지 끝났습니다 형님 수고하셨습니다 누나가 봤을 때 유용은 어떤 사람인지 이런 거 해야 되는 거야? 되게 가식적이지? 사람이 좀 덜 되고 그리고? 그리고? 아 근데 되게 노력하는 친구가 예, 나는 항상 알아요. 생각하는 게 바르다 아 페이지도 따로 있고 따로 넣어주면 좋게 그거 말고 또 없어? 아 진짜 딱히 없는 것 같은데? 오케이 컷! 아니야 해줄 말 있어 오케이 처음에 유튜브를 한다고 했을 때 진짜 망할 줄 알았거든 아 그렇지 이제 콩 망할 줄 알았는데 1차 시도는 망했지 1차 시도 망하고 이틀에서 조금 성공? 뭐 크게 성공 정도는 아니고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둔 것 같아서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으로서 되게 뿌듯하고 장해 네 고맙습니다 아 됐어라니 오 오케이 오 신기한데 진우님 진우님도 알았어요 그럼 바쁘시니까 제가 따라다니면서 얘기할게요 봤을 때 저는 어떤 사람인지 영우씨요? 네 말을 하는 걸 멈추지 못하는 사람 말하는 걸 멈추지 못하는 사람이요? 네 그리고요? 자기 직업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 오 또 어떻게 한마디 더 해줄 수 있어요? 노래를 잘하시는데 티를 잘하세요 오 또 칭찬을 또 이렇게 우리 만날 때마다 허그해주시는 우리 음향 감독님 아 네 맞습니다 봤을 때 이 사람 어떤 느낌이다 라는 거 있으세요? 이제 처음에는 와서 이제 일하는 모습만 보고 이제 제품 리뷰를 하시니까 되게 그냥 진지한 사람인가? 했는데 카메라 안 돌 때는 되게 재밌는 모습 많이 보여주셔가지고 촬영장에 굉장한 어떤 활기를 주시는 분이 아닌가 잠시만요 이거는 네. 주변에 좋은 사람이 많은 걸로 여보세요. 네네. 형님. 10분만 회의하실까요? 괜찮아요. 그 대성 선배가 시바이 하나 뱉어줬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호흡이거든? 그러니까 학교 다녀왔습니다. 우리 아들 오늘 일찍 왔네? 왜 이렇게 일찍 왔어? 학교를 안 갔다 와서 일찍 왔습니다. 이놈! 누가 엄마가 그러라고 했어? 다음부터는 학교 갈게요. 그래 아들. 이러고 끝내라는데 형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제 채널의 방향성이래요. 그래서 근데 뭐 들었을 때 완전 나쁘진 않더라고 시바이가. 지금 현재 말씀드리는 기준으로 12만, 곧 13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뇌절, 병만 그리고 단순히 우스꽝스러운 뿐만 아니라 어떤 감동 그리고 음악적인 되게 다채로운 카테고리를 가지고 있는 유스테스크 구독해 주실게요. 처음 3개월은 그냥 던지는 느낌으로 했어요. 이게 맞나? 에이 아니어도 하자. 그러다가 올해 시작했을 때 이거 진짜 각 잡고 해봐야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매일 올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9월부터 1월 1일까지는 구독자 300명이었어요 1월부터 5월까지 12만 명을 찍었어요 네, 고민하지 않고 그냥 일단 던져보는 느낌으로 임해서 어떻게 보면 그게 좀 빨리 올라가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우리 동의만 만약 우리 동의 만나면 그 친구가 포함하겠습니다 아버지라 아버지라고 여보 그게 궁금해서 된 건지 여보 솔직히 말하면 오히려 그런 부분이 좀 섹시한 것 같아요 뭐랄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부캐가 너무 많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가끔 혼동이 올 때는 있어요. 제 채널만 해도 엄청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하실게요 연기를 해야 되는데 막 아니 말래! 어? 아 나 왜 이러지? 아 형 이거 아니죠? 아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요. 막 이런 경우의 수나 아니면 뭐 번개면을 갔는데 유스테스크를 하고 있는다든지 뭐 그런 경우는 많은데 그게 제가 추구했던 코미디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예, 이 캐릭터들로 음원도 냈습니다. 네. 엄마 하지 말라 했지! 사실 공개 코미디가 없어지고 개그는 너무 하고 싶은데 막 그런 걸 혼자 하고 있었어요. 여기 앉아서 맨날 유튜브 뭐 광고 모델 우스꽝스러운 거 잘하는 분 이런 데를 들어와서 제 프로필을 뿌리는 게 아 나는 그래도 더 큰 무대에서 이렇게 활동도 하고 할 수 있는데 너무 작은 무대만 찾는 거 아닌가. 막 공고 보면 막 3만 채널, 5만 채널 이런 것들 얘기를 하는데 난 저거보다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때 이제 태호 선배가 그렇고 그냥 해봐라, 그냥 던져봐라 라는 말 한마디에 그 한마디에 그냥 시작을 했어요. 네, 바로 다음날 저 해보겠습니다 그랬다가 한 3번 정도 접고 싶었거든요. 3번 정도 안 하고 싶다 했다가 그래도 확신이 있었어요. 나는 코미디로 나는 웃긴 사람이다. 내가 가진 이 생각으로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줘보겠다. 이 생각으로 좀 계속 했던 것 같아요.